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사실은 제가 어떤 말을 먼저 할까, 어떤 분을 먼저 소개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소개를 100분 다 해드리고 싶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그냥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분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될 수 있으면 다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집에 가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카페라 가수 박시현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양정현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예, 제가 시현 씨를 가려고 하는 시현 씨를 다시 붙잡은 이유는 순서를 곡의 순서를 바꿔서 듀엣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솔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우리가 리허설했던 거랑 좀 틀리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 순서를 각각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소개받은 대로 이제 뮤지컬 지킬레나 하이드, 오페라 일기형, 싱잉 인 더 레인, 정조대왕 뭐 이런 이제 여러 작품을 했었고요. 원래는 저도 성악가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뮤지컬의 뜻을 가지고 2000년도에 데뷔를 했었고요. 예, 지금도 방금까지도 뮤지컬 연습을 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들려드릴 곡은요, 뮤지컬 오페라의 이름이 나오는 All I Ask of You, 사랑의 테마죠.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색다르게 제가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영어로 들려드릴게요. This is a moment. This is a day. When I shed all my doubts and demons. Oh, there will every endeavor. <웃음> 아, 저는 저희 어머님이 나셨는데 양 선생님 뭐 잘못하신 것 같아. 세 개가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저희 어머님 아들입니다. 저는 정지철이라고 하고요. 김정영 오페라단의 예술감독으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안 선생님과 함께 제가 그 10월에 어느 멋진 날, 근데 오늘 바꿨죠? 네, 4월에 어느 멋진 날로 네.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일 아침이면 나를
세빌리아의 발사에 나오는 피가로의 아리아 라르고 알파타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가시는 길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곡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꿈꾸는 아리랑입니다. 네.
아쉽고